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행사의 본격적인 펄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펄세션은 글로벌 그린 빌딩 토치 앤 트렌즈라는 주제로 모두 다섯 분의 연사님께서 참석해 주십니다. 그분들의 정말 귀한 지식과 소중한 경험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지대학교의 경제학과 조동근 교수님께서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국내외 건설 산업 및 건축 시장의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모색하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글로벌 경제 동향에 대한 기조 강연을 해주실 조동근 교수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조동근입니다. 참 다행스러운 게 제 화면에 얼굴이 안 떠가고 제가 얼굴이 좀 크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 큰 바위 얼굴이라고 썼는데 제 별명이 또 그 큰 머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겨울은 추워야 제격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경제의 어떤 그 컨텐츠인데 뭐 경제가 대개 이제 약방의 감초 같은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디자인, 이제 아키텍처 하는 그런 세션에서 좋은 그 발표 기회를 갖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그 파워포인트 화면을 중심으로 20분 동안 좀 그 가장 표준적인 아니거든요. 그리고 혹시 이 파워포인트 파일을 원하시면은 우리 이 교수님을 통해서 나중에 추후에 딜리버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같이 한번 우리의 이 주제의 지적 여행을 떠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QE는 뭐 아시겠지만요, 이게 퀀티티브 이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더 못 내릴 때 마이너스 금리 불가능하잖아요. 그래갖고 자산을 사갖고 돈을 푸는 그야말로 비전통적인 언컨벤셔널 그런 금융 완화 정책입니다. 따라서 비상시죠, 비상시.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그 버냉키 의장이 이제 물러나게 되었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지난 여름이죠. 6월 그 19일 날에서 현재 전망대로 경제가 회복된다면은 올해 말부터 속도를 좀 늦추어서 그다음에 내년 중반에 채권 매입을 중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굉장히 신중한 표현입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조건을 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적절하다가 아주 굉장히 좀 외교 언사죠, 보면은. 원래 경제 메시지는 그렇게 해야 다이지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뚜렷해지면은 다 쏠리거든요, 한쪽으로요. 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한, 그리고 아주 좀 그 뭐랄까 좀 그 안에서 많은 걸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회복된다면 이라는 어떤 컨디션을 붙였지만은 아무래도 이 출구 전략 공포가 현실화된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그 정책 경과인데요. 일단 그 제일 1차 양적 완화가 좀 중요한 것은 이제 볼드페이스를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1차, 2차, 그다음에 이거는 그 오퍼레이팅 트위스터에서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장기 금리를 떨어뜨리는 거고요. 그다음 3차 현재 와 있는데요. 그래서 그 1차 때 2008년부터 2010년까지요, 뭐 무려 1조 7천억 달러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헬리콥터 벤이란 말이 어디서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요, 매월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이거 네 그렇습니다. 여기 약간 약하네요. 그래서 매월 여기 현재 진행이죠, 진행이요. 네, 그래서 이제 매월 국채 및 MBS, Mortgage Backed Security를 이제 850억 달러를 이제 매입하는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래픽인데 양적 완화 이후에 미국의 본원 통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본원 통화는 그냥 그 파생 통화를 만들 수 있는 하이 파워도 아닙니다. 조금 전문성을 좀 가진 용어로서.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1조 달러가 좀 안 됐어요. 그것이 최근에 2004년도, 2013년도 이제 12월쯤 되면 저기 보면 3트릴리언이죠. 3조 달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0.85에서 그 3조 달러가 됐으니까 굉장히 아주 급하게 이제 본원 통화 늘어간 거죠. 그러니까 자산을 사갖고 그 대신 이제 통화를 갖다 이제 펌핑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시고요. 그 다음에 출구 전략으로 방향 선회를 왜 했냐.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기 과감한 양적 완화를 통해서 뭔가 급한 불을 껐다는 어떤 자신감 표현일 수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요,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의 별명이 헬리콥터 배네요. 그러니까 헬리콥터를 타고 뿌리는 거죠. 살수하듯이 살전하는 거죠. 예, 돈을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 대공황기에 이제 그 공부를 이제 충실히 한 적이 버냉키 의장인데 그 당시에 29년에 뭔가 정치 실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29년도 이후에 연속 4년 동안 마이너 성장을 했어요. 따라서 그때 뭐죠? 돈을 풀 때 과감하게 못 풀어서 불황이 길어졌다라는 걸 아주 이렇게 뼈저리게 체감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이론 통해서 증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 지론대로 헬리콥터 벤이 되더라도 좋다. 돈을 풀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그 2014년 1월 이제 바로 이제 뭐 내년 1월 되겠는데요. 그때 이제 지금 이제 내정제도 있고 그래서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자신이 주도한 비전통적 이게 좀 마음에 걸리죠. 비전통적 unconventional 양적 완화 조치를 제자리에 돌리는 첫 걸음을 떼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인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조건을 달았는데 그 3차 양적 완화 시행의 출구 조건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손을 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6.5% 인플레이션율이 2.5%인데 사실은 상당히 빡빡한 숫자예요. 미국에서 6.5%까지 가기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뭐 부음의 어떤 그 절정에서 거품이죠. 거기서도 그 조지 W. 부시 대통령 그 당시에도 6.5%가 아마 안 됐을 거예요. 이거 보면은 출구조를 안 하겠다는 뭐 그런 시사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 충족이 안 되고 있어요. 2013년 10월에 미국 실업률이 7.3,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1.2. 그래서 아직은 이제 기준을 못 맞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로서는 출구 전략 시행 시기가 다소 수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현재 내정된 그 자넷 앨런도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최근에 여기 보시다시피 2001년부터 쭉 했는데 이제 상당히 이제 뭐 고생을 했죠. 2009년도. 그러니까 리만 브라더스. 그 리만 시스터스였으면 그렇게 좀 무모하게 투자하지 않았을 텐데 리만 브라더스가 되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엄청나게 내려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당히 이제 카업이 됐죠. 보시다시피 일본보다 이제 좀 견실하죠. 보면서 파란색이 미국인데 유럽보다 좀 견실해서 이런 거를 이제 베이스로 해서 손을 띄겠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양적 완화를 우리가 왜 그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냐면 과거에 양적 완화 중단 후유증이 굉장히 컸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걸 한번 봐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90년에 이라크 전쟁을 했었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그때 경기가 후퇴가 됐어요. 그래갖고 90년 7월부터 1992년 9월까지 무려 17차에 걸쳐서 기준금리를 되게 낮췄습니다. 그렇게 이런 식으로 달러가 싸지자 그 틈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금리가 싼 달러를 갖다 차입해서 남의 투자를 하는 거죠. 좋은 장사죠. 좋은 장사. 그래갖고 이것이 이제 굉장히 붐을 일으켰는데 경기 회복되면서 94년도 2월에 정책금리를 조금 이제 원클릭 올리는 거를 이제 신호로 해서 한 3%를 연속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미에 유입됐던 자금이 유출되면서 90년 중후반에 아주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에 굉장히 곤욕을 치릅니다. 뭐 밀물, 썰물 마찬가지죠. 예, 그러니까 썰물 다 이제 빠져나가니까 이제 자산 다 거품 다 빠지는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 버냉키 앨런 포함해서 출구 전략의 희생양은 신흥국이 될 공산이 높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투기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주가와 통화 가치가 급락하고 실물 경기가 붕괴될 수도 있다. 저도 이제 조금 이걸 자신 있게 쓰면 안 되니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약간 이제 오픈엔디드로 이제 열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양적 완화의 문제점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네. 뭐 다 아시겠지만 양적 완화 정책 사실은 이기적인 얘기예요. 자국의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나부터 살고 보자. 그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경제학에서 근린 궁핍화 정책, 이웃을 beggar my neighborhood policy죠.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통화를 풀어 실물 경기를 부양하는 데 한계가 있고요. 자산 버블을 또 만들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가난을 이웃에 수출합니다. 지금.
예, 그래서 양적 완화는 비상시에 비전통적 정책으로 무기한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자본 유출입을 이제 규제를 해야 됩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 딜레마가 빠지죠. 그래서 미국, EU, 일본의 경쟁적인 양적 완화로 각국은 양적 완화로 흘러 들어오는 외국 자본을 조절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행세, 뱅크레비는 뭐 기본적으로 바퀴에다가 이제 뭐 약간 모래를 뿌려갖고 바퀴 회전을 좀 둔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국경을 넘나드는 어떤 그런 어떤 자본 이동을 조금 불편하게 하는 어떤 택스를 갖다 레비하겠다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한국 사례인데요. 여기 서프라임이 진행될 때 양적 완화 기간에 자본 유출입을 보시면 극적입니다. 여기 앞에 보면요. 2007년도 전에 잘 나갈 때죠. 그렇죠. 그야말로 이제 뭐 사실은 이제 모래성을 쌓은 미국 경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많이 이제 들어오고요. 2008년도 아주 어려워지니까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될 것 같으니까 돈이 다 빠져나가는 거죠. 한국에서부터.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에 이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고 2009년도 이후엔 다시 뭐죠? 양적 완화로 돈을 푸니까 또 들어오는 밀물이 되는 거죠. 보시다시피 진하게 칠해진 이 네이비 블루 색깔이 뭐냐면 이게 국내 증권 투자예요. 그러니까 상당 정도로 우리 증시는 뭐죠? 미국 자본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색깔이 분명하잖아요. 그러고 빠져나갈 때 우리가 뭐죠? 증시가 되게 고전을 했었죠. 네, 이렇게 조금 이제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제 뿌리를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서프라임 발 위기죠. 그래서 양적 완화 한 겁니다. 보세요. 한두 사람도 아닌 대부분의 사람이 같은 시기에 같은 유형의 실수를 저질렀다. 이건 보통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시스템 오류가 내재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왜 이렇습니까? 대출을 끼고 집을 사면 오른 값에 누군가에게 웃돈을 얹어 팔 수 있다는 생각이 공유된 거죠. 따라서 한마디로 비이성적 과열입니다. Irrational. 합리적이지 않죠. 이거죠, 밸런스. 그래서 비이성적 과열. 이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폭탄 돌리기 끝까지 못 가는 거죠. 그래도 터진 거죠. 리만 브라더스 그걸 안고 터진 거죠. 그래갖고 그 충격의 세계로 다 흘러간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프라임 위기가 터지자 정치권은 항상 그래요. 그 책임을 시장으로 돌립니다. 항상 뭐죠? 단골 메뉴가 시장의 탐욕과 시장의 실패예요. 하지만 시장을 의인하면 안 돼요. 시장이 무슨 의사결정 주체입니까? 의사결정 아니죠. 탐욕스럽다면 인간의 마음이 탐욕스러운 거죠. 보면요. 지금도 사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게 모든 걸 갖다 시장 실패로 무책임한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서브프라임 발 금융위기는 철두철미하게 정책이 실패입니다. 이걸 왜 그 시장에다 이걸 전가시킵니까? 시장이 무슨 의사결정 주체예요? 의인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다음에 유발 요인 보시면요. 하나하나 보세요. 오너십 소사이어티 캠페인. 대단히 평등주의적인, 대단히 인기영합적인, 대단히 포퓰리즘적인 그런 정책이 미국 스스로 발등을 찍은 겁니다. 집을 살까 말까는 시장이 판단할 일이지 국가가 사라고 밀 건 아니죠. 지금. 그렇잖아요. 국가가 사람 밀었잖아요. 오너십 소사이어티요. 네, 그래갖고 흑인이 뭐 집 사면 동네 그 시위원 다 와서 사진 찍고 난리 났죠. 보면요. 그 다음에 CRA, Community Reinvestment Act가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요. 제주도의 금융자금은 제주도를 벗어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뭐죠? 옛날에 균형발전법이죠. 철진안. 그것이 그대로 미국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열심히 못하니까 뭐죠? 그 지역에 있는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이 부추겨지는 거죠. 그 다음 모기지 파생 상품에 대해서 감독을 실패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산 유동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자산을 갖다 유동화해서 현금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게 아니고 뒤집어 보면은 사실은 부채를 유동화한 겁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똑같은 양면이죠. 자산 유동화는 이걸 부채 유동화죠. 앞에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죠? 위험하잖아요. 부채를 유동화시킨 거라고요. 따라서 빚을 진 사람이 갚지 못하면 연쇄 도산하게 되어 있는 구조가 바로 이 자산 유동화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신용평가에서 참 나빴죠. 전부 A+예요. 학점도 A+, 남바람 학생 공부 안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죠. 왜 전부 다 AAA, 트리플 A입니까? 그야말로 정크 본드가 말이죠. 그 다음에 모기지 은행도 참 너무 심했어요. 닌자, 거북이 같죠? 거북이요. 그죠? 닌자, 거북이. No income, no job, no asset, 계층에게까지도 담보 대출을 해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정치 포퓰리즘,
인위적 저금리, 금융감독 실패, 플러스 도덕적 해이가 완벽하게 결합된 정책의 실패입니다. 따라서 실패의 길로 예정된 것이 바로 그 당시에 미국 경기였던 붐 과정입니다. 서프라임 위기는 결론적으로 시장이 아닌 정책의 실패다. 이걸 받아들여야 되죠. 이거를 우리가요. 그래서 나중에 결론에 이번 이제 미국의 정책 금리 추이입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2000년 초에 이제 그 월가에서 그 벤처 붐이 꺼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제 비극이죠. 9.11 테러 그래갖고 엄청 내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좀 잘 안 돼서 여기 좀 너무 심했어요. 1%대로 한 1년 이상 끌어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거품이 얼마나 생겼습니까? 그러다 이제 내려오고 이제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2001년 다시 2001년에서 4년까지 확대 통화 정책을 실시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06년도 6월에요. 실로 주택 가격 지수가 이것이 226.29로서 피크를 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게 2004년도부터 이제 그 뭐 금리를 다시 인상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 투자가 감소하고 주택 가격 폭락하니까 빌려준 금융 기관도 같이 도산하죠. 따라서 디플레이션 조짐이 일어나고 화폐 수요가 급등한다. 바꿔 말하면 사람들이 자기 화폐만 갖겠다 그거죠. 돈이 돌지 않는 거죠. 따라서 금융이 뇌 경색에 해당되는 뭐죠? 금융 경색이 일어난 겁니다. 다시 2007년에 이제 내리기고요. 그다음 더 못 내리니까 이제 양적 완화. 이것이 히스토리입니다. 보면요. 그러니까 맥코스로 우리가 정리를 했지만은 아마 미국 금융 위기 전개 과정을 아마 가장 스탠다드하게 정리한 그런 그 컨텐츠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뭐 좀 그 안에 복잡한 메커니즘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품을 키웠다. 사실 거품이 클 때는 다 좋아요. 하지만 누가 책임집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뭐죠?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상당한 정도 고통을 받는 형태로서 이 서프라임 위기를 다시 뭐 책임을 우리가 나눠지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유명한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이제 그 실선으로 올라가는 게 바로 이게 이제 주택 그 가격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에서 출발해갖고 한 두 배쯤 올라가고요. 그러고 피크에서요. 피크에서 주택 실로 지수가 떨어지면서 도저히 이제 저거죠. 그러니까 소위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할 때 깡통 주택이죠. 그러니까 팔아봤자 대출을 갚지 못하는 그런 그러니까 대출 금리를 겨우 메꿀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소득 가진 사람이 집값이 떨어지니까 이걸 대출을 갚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형국이 되는 거죠. 그러고 이제 아래 점선 표시한 것이 좀 전에 보신 대로 이제 금리 이제서 낮췄고 그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금리를 낮춰서 성장을 관리했는데 이 성장률의 상당 부분은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이러한 어떤 거품에 기초한 그 성장이기 때문에 튼튼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슨 크리에이티브 어떤 이카남 이런 식의 어떤 실물적인 그런 걸 아니고 돈에 의해서 추동된 성장이 되다 보니까 오래 가지 못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발 요인은 뭐냐? 한마디로 저금리는 금리의 모자 캡을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면에서 가격을 통제하는 겁니다. 소유값 얼마에서 못 받게 하듯이 금리에 캡을 씌워서 금리를 이제 규제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금리로 인해 기업이 자본이 많은 거로 착각을 해요. 비유를 하면은 저수지 물을 보고 비가 온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2절에 낮아지면 뭐죠? 투자가 증가해요. 하지만 이때 투자는 잘못 계산된 과다 투자, 오버 인베스트먼트입니다. 만약에 좋은 그림 그리면은 시간 선호율이 낮아져 사람 저축을 더해서 그죠? 2절에 낮아지고 그 결과 투자가 증가하면 이건 아주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saving induced investment가 가장 좋은데 그게 아니죠. 이렇게 되면 왜 문제가 없냐면요. 투자 증가는 이제 미래 생산 능력을 키우는 거 아닙니까? 미래에 실현되는 생산 증가가 미래 수요. 지금 우리가 저축을 늘렸으니까 나중에 소비로 나타나니까 현재 저축 증가에 의해서 미래 생산 증가가 이것이 확충이 돼요. 따라서 오버타임, 시세에 따른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죠. 인위적 저금리에 의해 유발된 자산 증가는 미래 수요에서 뒷받침되질 않아요. 우리 저축을 한 게 아니죠. 저축한 뭐죠? 미래 수요가 나타나는데 미래 수요가 없이 지금 투자를 했으니까 뭐죠? 생산될 때쯤에서 안 팔리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뭐죠? 수요 부족으로 침체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불황은 과오 투자, 아까 말씀드린 과다 투자, 오버 인베스트먼트를 치유하는 치유 과정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불황을 견뎌야 돼요. 근데 이걸 견디지 못하잖아요. 정치적으로요. 따라서 돈을 푸는 거죠. 보면요. 네.
그래서 여기에 가장 키워드가 되겠는데 양적 완화 조치를 통한 인위적 경기 부양은 저금리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저금리로 풀겠다는 것으로 이것은 이제 논리적으로 모순이죠. 그러니까 저금리로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를 저금리로 그 문제를 풀겠다는 것은 이건 이제 순환 논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적 완화 조치 필요합니다. 그 뭐냐면 불이 옮겨 붙는 것, 이웃을 옮겨 붙는 것을 막아야 되죠. 즉 뭐냐면 금융의 실물로의 위기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은 그 이상으로의 어떤 역할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급한 대로 불이 옮겨 붙는 것을 막는 소방서 역할에 국한해야 되지 이걸 우리가 끝까지 돈을 풀어서 경기를 이렇게 세우겠다는 생각은 상당한 정도로 위험하다는 것이 제 여기 그 컨텐츠의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럼 앞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출구 전략 이후에 전망을 해보자고요. 길지는 않은데 보면요. 글로벌 금융위기를 시장 실패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국가 시장 개입을 정당화시키려 움직임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이건 참 굉장히 잘못된 거죠. 시장에서 실패가 발생했기 때문에 시장 실패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실패가 목도됐을 뿐이지 시장이 실패 주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이면의 정책에 뭐죠? 실패, 퍼퓰리즘이 어떤 횡행 이런 것이 다 결합된 거죠. 네.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근저에는 정책 실패가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월가 탐욕만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빌미를 제공한 비이성적 과열을 설명할 수 없어요. 따라서 뭐냐면 월가 탐욕은 뭐지 그거냐? 우리가 이제 몰고 가는 어떤 허수아비를 공격하는 그런 겁니다. Occupy Wall Street은 간단합니다. 간단해. 이건 탐욕도 아니고요. 공적 자금이 투입된 투자 은행에 보너스 파티 뉴욕커들이 화가 난 거죠. 보면요. 따라서 이걸 우리 해석하면 되는 거죠. 이 월가 시위가 도대체 이거는 뭐 이게 무슨 뭐 탐욕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비성적 과열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논리 구조도 아닙니다. 지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새로운 경제 질서에 대한 뉴 노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데. 이건 뭐냐면 새로운 경제 질서가 되겠죠. 예?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이제 의미하는데 아직은 국가 개입이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고요. 뉴 노멀 아직도 뭐죠? 젤 상태도 원형질에 가깝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 오셨습니다. 예, 좀 약간 지루하셨나요? 그래서 패러다임 간의 경쟁인데 뉴 노멀이 정책되는 과정에서 시장주의하고요. 국가 개입주의 간의 치열한 패러다임 경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도 당연한 거죠. 제도가 현실을 개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현실의 제도를 선택한다는 하위의 예제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경제적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체제가 승제가 되는 거죠. 보세요. 우리가 제도로 현실을 개조, 설계합니까? 그게 아니죠. 현실이 어떤 제도가 맞나를 선택해 주는 거죠. 따라서 번영을 가져다 주는 그런 체제, 이념, 가치가 이것이 승제가 되는 게 맞습니다. 시장과 정부는 굳이 대립적이진 않지만은 정부가 시장을 압도하면은 경제는 질식합니다. 국가 개입주의는 왜 기승떱니까? 정치인, 관료 그리고 이익집단이 전부 다 이익을 봐요. 이익이 일치돼요. 따라서 정치인도 뭐 개입해야 되겠고 관료도 마찬가지고 또 그 어떤 프레셔 그룹도 정치인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해야 되니까 이 삼자 결합이 어떤 면에서 잘못 조합된 삼자 결합이 사실은 국가 개입주의로 몰고 가고 그것이 따지고 보면은 장기적으로 노예 길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뉴노멀은 아직은 미지 얼굴 국가 개입을 정당시키는 교두보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1분만 저한테 시간 주시면요. The Think Creative Economy, Culture and Green Building인데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돈으로 경제를 풀 수는 없어요. 돈으로요. 아이디어, 그렇죠. 근면, 그건 철학에서 나오는 거죠. 어떤 new, 어떤 way of thinking. 이것이 어떤 경제를 일으키는 어떤 근본 요인이지 어떻게 돈을 풀고 6.5%까지 돈을 풀겠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어떤 그 사실 미국의 실수.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한 번 더 실수를 더 반복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힘들더라도 QE에 따른 뭐죠? 출구 전략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정상적으로 통화를 풀어서 경기를 지탱하지 않더라도 이런 식의 어떤 그 think, creative economy, culture and green building 이런 식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의 어떤 일축으로서 우리가 경제를 그걸 다시 서스테인하게 되지 어떻게 돈으로 풀어갑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 어떤 제가 시간을 잘 지켰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뭐
좀 지루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이걸로 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고요. 하여튼 그 콘텐츠가 혹시 필요하시면은 연락 주시면 제가 예, 그 나중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명지대학교 조동근 교수님의 세계 경제의 흐름에 대한 강연 잘 들었습니다.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한 근저에는 정책 실패가 있다라고 하면서 뉴 노멀에 대한 거를 제시를 해주셨는데 돈이 아니라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